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중반기의 늪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반기의 늪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가족분들의 경험을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그리고 후반기 가족 이렇게 해서 그 시기별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중반기 시기에 흔히 이 당사자들이 사회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후퇴해서 집안에 완전히 은둔하고 고립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다 묶어서 중반기의 늪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보자면, 치료의 중반기, 즉, 2단계 때에는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은둔과 고립이 심해지거나 기타의 문제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은둔과 고립 문제를 보자면, 이걸 우리가 이제 통칭으로 이야기하기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그 양상이라든지 또는 그 원인이라든지가 서로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자면 대인관계 깊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음성 증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좌절과 절망, 우울, 자포자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과 환자 간의 어떤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가족들과의 접촉이라든지 대화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런 지금 이야기했던 이네 가지 이야기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잠깐만 또 구분을 해보자면, 흔히 우리 이제 당사자들 중에서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거실에서 텔레비도 보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보를 하는데 집 밖에를 못 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볼 때에 크게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인관계 깊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슈퍼조차, 집 앞에 있는 슈퍼조차 못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거실이라든지는 활보하고 다니고 가족들과도 접촉을 하는데 집 밖에 못 나가는 경우에, 또 하나는 제가 볼때 음성 증상이 심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양성 증상이 심해서 그런 때도 있겠죠.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심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 때 제가 초반기 가족하고 중반기 가족하고를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초반기에는 증상이 문제가 되어서 증상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시기라고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가 되게 되면은 증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사회 복귀가 안 돼서, 사회생활이 안 돼서 이제 사회생활에 노력하는 단계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반기 때에 집에 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양성 증상의 문제인 경우도 중반기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때 증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음성 증상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안에서 가족들하고조차 접촉을 안 하고 완전히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방에서 지내고 잠깐 거실에 나오고, 예를 들어 식사도 심지어는 가족들하고 같이 안 하고 뭐 자기 혼자 밤중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 뒤져서 밥 먹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1차적인 문제가 어떤 대인관계 깊이라든지 음성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어떤 좌절과 절망, 우울, 자포자기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 우리 환자들이 방 안에만 있고 가족들과 접촉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내지는 악화되어 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가 아주 차단되어 있다. 우리 환자가 가족들하고의 접촉을 그냥 스스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은둔과 고립이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말고 또 다른 중반기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치료 거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약을 안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간 오랫동안 약을 잘 먹어오던 이런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을 안 먹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치료 거부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족하고 환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계속 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아무튼 이 불편한 관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갈등이 또 심해지다가 보면은 환자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래서 따로 방을 얻어달라. 아니면 가족들 보고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라. 본인이 갔다가 아파트,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혼자 본인이 점령하고 살고 가족들을 내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따로 방을 얻어달라 하는데 안 얻어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출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의 불화 문제 그리고 가출 문제 이런 게 있고 또 자살 문제.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좌절, 절망, 우울,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가 고립되어 있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또는 뭐 사회생활을 그럭저럭 잘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자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살 시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합해서 제가 이제 중반기에 늪이라고 제가 그렇게 작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반기 시기에 좀 사회 복귀가 되나 싶다가 다시 환자가 후퇴하는 이런 양상을 보는데 이때 이제 가족분들 내 경험이라든지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 몇 차례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당사자는 흔히 은둔과 고립으로 후퇴하거나 어느 날부터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가족 환자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폭언과 폭력을 보이거나 가출하거나 심한 경우 예상치 못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체 환자들 중에서 사회 복귀를 잘 해나가는 환자들보다 중반기의 늪에 빠지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여 정확한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짐작으로는 조현병의 경우 전체 환자들 중에서 약한 70에서 80% 정도가 만성화가 되는데요. 이제 만성화라고 하는 것은 치료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료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이런 환자들 중에서 약한 70%에서 80%가 최소한 한번 이상 이 중반기 늪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반기 늪에 빠져서 뭐몇달 정도가 아니라 몇 년씩 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든지 또는 가족들과 심한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가출한다든지 등등 몇 년씩 이런 문제를 보이기도 하고요. 길게는 10년 이상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꼼짝 안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크게 안 기울여서 그렇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관심을 안 기울이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전문가들의 기본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을 지닌 친구들이 사회복귀를 잘 하느냐 여부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직장 생활을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는 대인관계를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고, 현재의 이 치료적, 우리나라의 치료적 추세는 사고만 치지 마라. 사고 안 치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문제가 심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또 퇴원시키고, 그럼 퇴원해서 자기 방에 그냥 계속 있던 말던, 어찌됐건 이렇게 사고만 안 치면 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갖는다 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고통을 꼬박 가족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가족들의 힘으로 이들을 끌어내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초반기에 사용하던 그 치료자 역할을 하기. 즉, 다른 말로 해서 제가 붙인 용어로는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대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상당수 경우에 이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를 더 심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환자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든지, 대화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든지, 또 방에 더더욱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가출해버린다든지.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가족들로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방문을 들어와 주는 게 필수적인데, 다들 병원이나 시설이나 또는 상담실로 데리고 오라고만 하지, 가정 방문을 들어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결국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두고 지켜보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족들이 내버려두고 지켜보기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면은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는 상당히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겠죠. 서로 막 싸우고 등등 관계가 험악해졌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도 관계가 조금씩 이제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환자가 계속 자기 스스로 어느 날인가 툴툴 털고 나와주면 좋은데 계속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든지 또는 관계가 조금 더 개선돼서 집안에서는 가족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내더라도 집 밖을 일치 안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이제 오래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약물 복용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재발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은 차라리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서 약도 안 먹고 해서 그래서 그냥 재발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뭐 어떻게 병원에 입원시켜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족분들로서 더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 이제 재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에만 계속 틀어박혀서 생활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힘든 경우인데요. 그러면서 횟수가 한없이 길어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년 세월 넘게 어느새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 그러니까 중반기의 늪에 빠져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은둔과 고립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가족과 환자 간의 심한 불화의 문제라든지 아무튼 이런 중반기의 늪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우리 치료의 방식이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 중심의 치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치료 방식
그리고 또 기관으로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치료하는 이 방식으로는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족들로서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가족들로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은 그냥 환자를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어떤 모임이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면 그나마 좀 어떤 혼자서 해결 못하는 걸 서로가 힘을 합해서 조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힘을 합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력하게 자꾸 요구를 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가정 방문 서비스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방문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료 지원가들과 그리고 가족 활동 지원가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은 고립되어 있는 환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시키는 일에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동료 지원가들과 가족활동 지원가들의 역량이 더 탁월하고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해 보니까 초기에 한 6개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 집에만 있는 친구들을 처음에 가정 방문해서 처음에는 방문도 안 열어주죠. 그러면 방 밖에서 그냥 몇 마디 그냥 혼자 말하듯이 말하고 대꾸도 없는 친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은 어느 날 방문을 빼꼼히 열어주면 한 5분 이야기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집에 찾아 들어가서 집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라도 가자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집에서만 맨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거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나하고 같이 그런 기관을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서 오게 하고 같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이 작업이 있죠. 이 작업에서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라든지 가족활동 지원가들이 역할을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역할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은 바빠서도 그렇고 또 어떤 너무 비용이 비싸서도 그렇고 일일이 가정 방문을 다닐 만큼의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가정 방문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들 중에서 잘 회복된 당사자들이 들어가는 게 전문가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 라퍼 형성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당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지원가들, 그래 이 처음에 이 환자들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공통의 경험이 있잖아요. 같이 언제 같이 뭐 진단명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본인이 뭐 조현병이라 그러면 아 나도 조현병이다. 병원에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었냐?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다. 나는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게 힘들더냐, 어떤 게 좋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공통의 화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어울리고 그래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또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분들이 내가 내 애를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하거나 내 애하고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는 애하고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서 자녀분이 애초에 대화를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 애가 아닌 남의 집 애,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내 부모가 아닌 다른 어떤 성인
어른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말을 붙이고 하면은 그래서 부모한테는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던 친구들이 이런 다른 가족분들한테는 그래도 대화에 응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예의도 차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결국은 이제 권유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방문 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가정 방문 상담 서비스에 이런 동료 지원가들과 가족 활동 지원가들이 그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족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의 가정의 가족활동 지원가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면 잘 회복된 당사자에게 어떤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그 당사자로 하여금 집에 정기적으로 찾아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 이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사회복귀시설, 뭐 또는 다른 말로 정신재활시설이라는데, 그것 말고 그냥 환자들끼리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은 전문가들이 꼭 운영할 필요 없이 잘 회복된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관이거나 또는 그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면 되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수 있고 여기에 나오면 여러 가지 즐길거리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많이 갖춰져 있을수록 좋겠죠. 오면 뭐 기본적으로 차를 타서 마실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파라든지 뭐 이런 게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좀더 나아가자면 이제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으면 더더욱 좋고, 좀 시설이 좀 넓은 시설이라면은 탁구대도 있고, 더 넓은 시설이면 뭐 당구대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그냥 쉴수 있고, 이제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당사자 쉼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무슨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뭘 교육을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눈 뜨면 무료할 때, 갈데 없을 때, 그냥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뭐 다른 당사자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마음에 맞는 당사자들끼리 약속해서 거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쉼터가 사실은 절실히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약물 치료, 입원 치료 중심의 시스템이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이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동료 지원가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가족활동 지원가들이 직접 운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우리가 사회복귀시설, 그러니까 정신재활센터 같은 데죠. 이런 데 정부에서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나 가족활동 지원가들이 이런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그 인건비라든지 또그 필요한 소액의 경비라든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쉼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또한 치료적 활동이 아닌 취미 활동이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또는 그걸 위탁 운영하는 이런 좀 약간 대규모의 우리가 흔히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이런 개념처럼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데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 뭐 여러 가지 안에 보면 노래방 시설도 있고 악기 같은 거 있어서 음악 연주 같은 거 서로 간에 모여서 연습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뭐
없죠. 이런 간단하게 영화 같은 거를 볼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또 미팅 룸 같은 것도 마련되어 소규모 회의실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스터디 같은 것도 같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위에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탁구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1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3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에만 있는 환자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대단히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반기의 늪에 빠져 있는 환자들은 흔히 정신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의 편견과 오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공익 광고가 많아져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단순히 공익 광고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광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공익 광고라든지 또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 특별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이나 이러한 종류의 정신질환은 뇌의 질환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등록을 하든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든지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 위주거든요. 이렇게 공익 광고를 자꾸 내보내게 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 하면, 아, 정신질환은 매우 특수한 문제. 따라서 주변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또 가족들의 힘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빨리 병원에 보내야지 돼. 빨리 병원에 보내고 좀 심하다 싶으면 입원시키고. 하여튼, 빨리 이렇게 병원에 보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돼.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아, 내가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내 친구나 또는 내가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정신질환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대하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지. 나와 똑같은 욕구, 나와 똑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고, 그들이 충분히 나하고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인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공익 광고라든지,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라든지가 너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적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병 중심적인 이런 공익 광고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삶 중심적인 그런 공익 광고가 많아져야 된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 모두가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공익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응급처치에 관한 거는 그래도 공익 광고가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어떤 심장정지가 되거나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다라고 할때 한편으로는 병원에 119에 신고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심장, 뭐죠, 이 압박을 해주는 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익 광고에서 이제 해줌으로써 응급 상황에 시민들이 스스로가 그 전문가들이 119가 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공익 광고들이 이제 더러더러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이 있을 때 이들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빨리 병원 치료를 받게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는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준다든지 어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편안한 이 분위기 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든지 그들도 나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하니까 좀 더 대화를 나눌 때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답변하기를 기다려주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교육의 초점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익 광고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학교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교육 과정 속에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인간으로 한 공간 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이 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더 따뜻한 시선, 보다 더 이들을 포용해주는 이런 시선, 그리고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보다 적어질 때, 그때 지금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고 안 좋게 보고 이런 시각이 느껴지면 집안으로 틀어박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망, 결국은 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또는 중반기의 은둔형 외톨이만이 아니라 중반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냐. 이거를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실의와 좌절에 빠져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뒤에서도 제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이거 궁극적으로 보자면 한 가지는 직업의 문제, 활로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가치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나의 경제적인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들이 자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또 자기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희망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희망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자신이 가치롭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일 또는 그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들이 믿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일과 관련된 희망이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희망이겠죠. 주변 내가 사회 속으로 다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소속 집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사회 속에 갈 곳이 있다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기대감 이런 종류의 희망이죠. 이런 희망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될 내용은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특히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대중,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중간계의 늪에 빠져서 집에만 고립되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어떤 여러 심한 부적응적인 문제를 보이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자,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들의 힘으로 그들을 끌어내고 가족들의 힘으로 감당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문제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부 정책에 제가 볼 때는 아래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적극 도입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가정 방문 진료, 그리고 가정 방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동료 지원가와 가족 활동 지원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던 또 사회복귀시설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던 또는 스스로가 기관을 설립해서 일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던 해서 그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가정 방문을 다닐 수 있게끔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료 지원가와 가족 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특히나 이 당사자 쉼터. 그들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오고 싶으면 왔다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그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 그들에게 당사자 이런 당사자 쉼터가 적극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 설립의 주체가 동료 지원가나 가족활동 지원가들이 설립의 주체가 돼서 그걸 설립을 하면 정부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이 적극 도입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가와 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신질환자 문화시설 설치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게 설치돼서 운영되듯이 정신질환자 문화센터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라든지와 같은 이런 것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공익광고. 특히나 그들과 더불어 살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할 거냐, 더불어 살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주는 내용의 공익광고와 그런 종류의 학교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서 그것이 일반 대중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카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만들어진 지 불과 뭐채한한달 남짓밖에 안 되는 카페인데요.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면 집에만 있는 조현 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 조현 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카페지기는 돌처럼님이라고 하는 돌처럼이라고 하는 분이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회원 수가 한 60여 명밖에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처럼님이라는 분이 꽤 열심히 가족 협회라든지 가족 모임이라든지 여러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인터넷 카페에도 여기저기 많이 가입하셔서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집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을 둔 우리 부모들이 서로 어떤 의견도 교환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국가에 우리가 이것을 정책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하여튼 힘을 좀 모으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카페를 새로 만드셨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이 우리 환자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켜보기만 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러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은데 그런 가족분들이 이 카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가족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그나마 어떻게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가 있지.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전부 지금 관심 밖이에요. 사고 치는 애들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목표는 뭐냐면 그냥 사고 치지 마라. 이게 목표예요.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낫고 안 낫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건 말건 그 가족들이나가 그래서 고통을 받건 말건 이거는 우리 정부나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사고 칠 때 비로소 관심을 갖는데 그때도 내놓는 정책은 뭐냐 하면은 결국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우리가 사고 안 치도록 우리가 병원에 붙들고 치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약을 왕창 먹여서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들든지 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이 사고를 안 칠 정도가 되면 그때 퇴원시켜서 집으로 내보내줄게. 그럼 집에 또 얌전히 있다가 또 사고 칠 것 같으면 또 병원에 입원시켜라.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냐 하는 데는 정부도 관심 없고 대다수 전문가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거냐 하는 거를 가족들이 자력으로 지금은 길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순탄하게 해나가면 좋을 텐데 조금 되나 보다 싶다가 무너지고 되나 보다 싶다가 무너지고 이래서 방에 틀어박혀 버리고 그러고는 꼼짝을 안 하고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가족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분들이 힘을 모으셔야 돼요. 가족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할 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집에만 있는 조현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 많이들 참여하십사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